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영화 백투더퓨처 시리즈입니다.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힐벨리라는 작은 도시에 브라운 박사라는 괴짜 과학자가 살고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1955년 11월 5일에 타임머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요동 콘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후 30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발명에 성공하는데요. 이 요동 콘덴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88마일의 속도와 1.21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브라운 박사는 드로리안이라는 최신 스포츠카에 요동 콘덴서와 미니 원자로를 장착한 자동차형 타임머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니 원자로의 연료가 되어줄 플루토늄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브라운 박사는 리비아의 테러 조직에게 핵폭탄을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하여 테러리스트들이 핵연구소에서 플루토늄들을 훔쳐오게 만든 후 테러 조직에는 가짜 핵폭탄을 만들어주고 플루토늄은 빼돌려서 챙기는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마침내 운명의 1985년 10월 26일 브라운 박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고딕 마티 맥플라이에게 캠코더 기록을 맡긴 후 애완견 아인슈타인을 드로리안에 태워 일본으로 보내는 첫 타임워프를 성공시키고 키는데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바로 그 순간 브라운 박사에게 속은 걸 알게 된 리비아의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서 브라운 박사와 마티를 향해 분노의 총알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총탄들에 맞아 브라운 박사는 결국 사망하게 되고 마티는 간신히 드로리안에 올라타 도망칠 수 있었는데요. 총을 쏘며 쫓아오는 테러리스트들을 따돌리려고 있는 힘껏 엑셀을 밟는 마티에 의해 드로리안이 시속 88마일을 돌파하면서 좀 전에 브라운 박사가 타임머신의 작동 원리를 마티에게 설명하느라 설정해두었던 1955년 11월 5일로 마티를 태운 드로리안이 타임워프를 해버립니다. 1985년에 개봉한 백투더퓨처 1편에서는 1955년 11월 5일에 힐벨리에 도착하게 된 마티가 젊은 브라운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1985년 10월 26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영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티는 고등학생인 자신의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1985년으로 돌아왔을 때 1955년에서 마티가 한 행동들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늙은 브라운 박사의 운명까지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1989년에 개봉한 백투더퓨처2에서는 1편에서 1985년으로 돌아온 마티가 곧바로 2015년 10월 21일에 힐벨리로 가서 절도죄로 15년형을 선고받게 될 자신의 아들 마티 맥플라이 주니어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내용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화는 2015년에 저지른 마티의 실수로 인해 흑역사가 되어버린 1985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타임 패러독스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1955년 11월로 돌아가서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티와 늙은 브라운 박사의 고생담이 영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0년에 개봉한 백투더퓨처3에서는 1955년에서 1985년으로 마티와 늙은 브라운 박사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드로리안이 번개를 맞아 늙은 브라운 박사만 혼자 100년 전인 1885년으로 가게 되고, 이를 알게 된 마티가 젊은 브라운 박사에게 또다시 도움을 받아서 늙은 브라운 박사를 구하러 서부 시대로 가게 된다는 내용이 영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란 교훈을 선사하며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타임머신 영화로 추앙받는 시대의 명작이자 최고의 오락 영화 백투더퓨처 시리즈는 2015년 10월 21일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전 세계 동시 개봉했습니다.